윤7과의 모어 리딩 1번 라이프 인 스페이스를 시작할게. 더 강해지기. 어느 날 라다, 조니, 엄마 그리고 아빠는 과거 진행 잘 써놨지? 대화하고 있었다. 지구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빠는 말씀하셨다. 라다랑 조니에게. 너는 강해져야 돼. 지구에서 살기 위해. 완전한 문장 뒤에 오는 투부정사. 완전한 문장 되니까 수식어. 문장을 수식하니까는 부사적 용법. 뭐뭐 위해. 엄마는 또한 말씀하셨다. 지구는 큰 세상이야. 그것은 지구는 당길 거야. 너를 아래로. 자, 요게 이제 이어 동사라는 건데 pull down you라고 쓰면 틀려. 대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만 써야 한다. 너는 강해져야 해. 그러면 너는 걸을 수 있을 거야. 지구에서. 조니는 보았다. 룩이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꼭 필요하고 라다를 그리고 말했다. 동사 2번이겠지? 라다, 시작하자. 운동하는 것을 start. ing, start to, 둘다 가능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 비교급. 라다와 조니는 갔다 운동실로. There were, 있었다. 스프링들이 벽에. 그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려면 스프링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거든? 뭐, 고무줄 같은 거. 저기 스페인의 고무줄밖에 운동할 수가 없겠지? 라다랑 존, 참고로 스프링 지라가지고 복수 수일치 맞춘 거야. 라다랑 조니는 서 있었다. 벽에. 그리고 당겼다. 벽 열고죠. 스프링들을. 그들은 당기고 당겼다. 하지만 스프링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조금만 움직였다. 더 세게 당겨. 나처럼. 조니가 말했다. 그는 당기고 있었다. 매우 세게. B-I-N-G. 과거 진행. 라다가 말했다. 우리는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걸을 수 있어. 지구에서. 우리는 볼 거야. 꽃. 그리고 나무를 거기에서. 아빠는 들어오셨다. 운동실로. 그리고 말씀하셨다. 벽 열고 줘. 너네 둘 다. B-I-N-G 진행 시제. 매우 강해졌구나. 강해지고 있구나. 너는 좋아할 거야. 지구에서. 여기 해석의 의역으로 지구에서의 생활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 늘 좋아할 거야. 그래서 뭐 특별한 문법은 없어. 그냥 뭐 지금 필기한 거 외에는 거의 나올 게 없으니까. 문법적으로는 그거를, 아이고, 미안.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